오, 공 닦인 거 보이세요? 임팩트 때 이 헤드스페이스가 공을 확 잡고 안아주는 느낌? 딱 스핀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듭니다. 자,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가 뭐하네. 이 손맛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나?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페퍼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테일러메이드의 신제품 MD4 웨지 신상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언박싱을 할 때에는 요 이음새가 있는 부분을 이쁘게 뜯어주셔야 좀 잘 뜯어져요.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로우페이스라고 써져있는데요. 그루브라고 하는 웨지 헤드페이스에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사실 웨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스핀량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감싸준 거예요. 자, 이렇게 스티커까지 다 떼면 완성! 이 헤드페이스에다가 뒷살무늬 같은 홈을 추가로 만들어 놨어요. 골프장에 가서 공을 치면은 아침 이슬이 있든 비가 왔든지 간에 약간의 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이 헤드페이스와 공 사이에 끼게 되면은 그만큼 스핀량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 뒷살무늬로 추가된 로우페이스 디자인이 헤드페이스와 공 사이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물을 빠지게 해준대요. 마치 타이어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스핀이 더 잘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쳐보고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이 MD4 56도로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임팩트 느낌 소리 너무 좋죠? 깔끔하네요. 새 웨지로 정확하게 공을 하나 쳤을 때요, 이렇게 하얗게 공 깎인 거 보이세요? 이 헤드페이스를 만져보니까 손톱을 가는 네일 파일처럼 되게 거치네요. 와, 임팩트 타감이 너무 좋아요. 50m 넘어가는 이제 하프스윙 이상의 크게 포물선을 그리는 샷을 우리가 피치샷이라고 하죠. 피치샷을 할 때 스핀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임팩트 때 이 헤드페이스가 공이랑 만나는 그 순간 좀 더 헤드페이스에 붙어있는 느낌이 손에서 납니다. 오, 치샷을 잘 하는 꿀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은요,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하는 도중에 내 머리부터 이렇게 쭉 일자로 있는 척추 라인, 내 몸의 센터를 최대한 흔들지 않고 제자리에서 턴턴해서 치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회전, 회전. 오, 지금 이렇게 샷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헤드페이스가 발, 공에 스피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짧은 어프로치도 하고 풀스윙도 하고 이제 4분의 3 스윙 피치샷도 했기 때문에 좀 높이가 여러 가지로 타점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은 공의 궤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새로 나온 MG4를 가지고 웨지샷을 해봤으니까 기존에 있던 MG3를 가지고도 한번 쳐볼게요. MG3랑 MG4랑 디자인에서 달라진 점은 거의 동일하지만 헤드페이스에 물이 빠져나가는 스핀 그루브를 만들었다는 점만 다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G3로 한번 제가 스윙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헤드페이스가 공을 정확하게 맞을 때 느껴지는 그런 날카로움이나 클리어함은 같은데요. 임팩트 때 확실히 새로 나온 MG4가 정말 말 그대로 공을 확 오랫동안 깎으면서 붙잡고 있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맞을 때 땅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루브에 하나 더 추가를 했다고 임팩트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나?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나가서 한번 로브샷이나 플롭샷 아니면 벙커샷 같은 걸 하면서 스핀량이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하이토우로 한번 쳐볼게요. 원래 제가 사용하던 하이토우.
저는 화이트홀을 정말 좋아하는 게 얘가 전체적으로 이 솔 부분이 더 얄쌍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헤드 페이스 자체는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재보면 작긴 작아요. MG 라인이 더 작긴 작네요. 밑에 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얄쌍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공을 칠 때 더 컨트롤이 편하다고 느껴져서 여태까지는 하이트홀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축을 그대로 두고 양팔을 최대한 모아서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 얘도 아직 이렇게 공이 깎이긴 해요, 여러분. 공이 깎이긴 하는데 확실히 임팩트 때 공을 확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 느낌까지는 안 납니다. 네. 그래도 뭐 좋아요. 임팩트 때 조금 더 예리하게 공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드는 건 새로 나온 MG4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웨지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걸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셨다면 웨지의 디자인, 헤드페이스 그루브가 생긴 모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손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골프채의 종류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크게 피드백을 못 느낀다, 일단 공을 일정하게 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어프로치는 초보자도 상급자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주 크게 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것도 빌려서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이 새로 나온 테일러메이드 MG4 웨지도 한번 쳐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예리하게 공을 치는 감각이 다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나에게 알맞는 웨지를 선택하셔서 그린 주변에서 타수를 좀 더 줄이기도 하시고 즐거운 골프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프로였습니다. 안녕.